Without you, I fall apart. You're the one that guides my heart.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Sin runs deep, your grace is more. Grace is found, is where you are. Where you are, Lord, I am free. Holiness is Christ in me.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은요, 저희 학교가 4월 20일 날 학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영상이 있는데 학교 이전한 것이 가장 베델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 참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묵상하는 것에 특별히 이게 저희 모교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 묵상을 많이 하게 됐고, 무엇을 전해야 할까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탈북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탈북 청소년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맞은 선교보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보고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 탈북자는 지금 제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2016년 3월 탈북자는 한국 사회에 2만 8,7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여자의 비율은 처음엔 남자가 많이 왔지만 지금 평균 7대 3이지만 실제로 최근은 80%까지 가는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은 다시 업데이트를 보니까 한 45%까지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많은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탈북자들이 오는데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의 그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처음에 탈북자에 했던 기대에 많은 또 우리 베들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어떤 현상을 보여주겠냐면은 이들이 범죄율도 높고 또 이들이 잘 적응을 못하고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를 하기를 원하냐면 다 다문화가 하는 그런 직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탈북자를 만났을 때 기대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서 오히려 다문화보다 못하다는 이런 면이 있는데 가장 한국사회에서 이제 이거 통일의 문제를 많이 고민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가장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서울대 통합평화연구소인데 거기서 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그룹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다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젊은이들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굳이 힘들게 통일이라는 걸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한국사 이제 있고 이거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어나는 남북 관계, 그 다음에 핵실험 이런 것은 점점 통일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왜 그런 현상을 보여주냐면 한국 사회는 아주 급속적으로 성장한 사회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면 한국을 많이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물질을 이 기준입니다. 성공은 딱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루저가 돼야 하는 이런 원 스탠다드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가치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만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뭐를 보냐면은 한국 사회는 내가 어떻게 되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지금. 그래서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왜곡됐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 한국 사회를 가장 움직이는 힘인데 이 가운데서 그 탈북자를 보는 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빨리 뭘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보니까 잘 못합니다. 다 처음에 했던 생각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한국 사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참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한국 사회한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그 역사 발전 중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가면 그 조그만 한반도 다음 세대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경제 논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스탑을 한다면 만약에 후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우리의 한반도는 이렇게 조그매. 이런 휴전선을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야. 그랬을 때 다음 세대는 국제사회의 모든 것이 지금 국제사회 될 때 아마 부끄러움을 가질 겁니다. 이거는 적어도 전해주지 말아야죠. 우리 1세대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음 학교는 어떤 그림 속에서 가고 있냐면 이 탈북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 그 스테레오타입 있죠. 한국 탈북자는 이럴 거야. 그리고 그러기에서 오는 그 미스 언더스탠딩 있죠. 오해들. 그래서 오는 이 편견들.
분명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한 탈북자는 뭘까? 하나님이 왜 미리 보내주셨을까? 특히 탈북 청소년,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만들어 가야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 다음 학교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갔던 진행을 보면 정말 어떤 한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중보와 많은 이의 수고와 정말 이곳에는 탈북 청소년들이 있어서 학교가 오늘날 이렇게 학교 이전까지 가는 길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탈북자 이 청소년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생각하듯이 참 보잘것없어요. 참 보잘것없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교육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보이스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니까 가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정말 이 아이들이 교육을 갖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문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 문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까 동영상에는 그거는 이제 그 선교라는 그림 속에서 그려낼 수가 없어서 학교 이전시켰던 거를 보여드렸지만 거기서 전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느헤미야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조국의 분단을 마음 아파했을 때 그가 다시 조국에 가서 한 것은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연장을. 다른 한편에는 웨폰을 도구를 사용,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손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이 도구가 뭘까? 아,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들이 원하는 교육이구나. 거기서 복음이 가능하구나. 또 하나는 한 손의 그 연장은 현장과 함께 했던 그 창과 이 웨폰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과 싸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 있으려면 공동체가 강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강건하게 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잠깐 저희 학교 공동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항상 큐티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 큐티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진지할 수 있을까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저희 지하에는 꼭 로마나 그리스 시대의 그 의원들이 의회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애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도 거기서 이탈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요. 도움처럼요. 거기서 큐티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저희들에게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공부하기도 힘든데 또 공부하고 가르치면 또 딴 데 가서 일을 하는 아이들인데 여기서 저녁 때까지 수요 예배를 끊는다는 것이 참 무리였습니다. 저희도 힘들고 미안했습니다. 막.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있죠. 말씀과 예배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했을 때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을 때인데 지금은 수요 예배가 무척 풍성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간증을 시작하고 딴 간증 없습니다. 일주일 지나면서 감사했던 것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월십 댄스도 하고 또 말씀이 전하고 지난번에는 정승라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고 가셨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재밌게 듣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진지합니다.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어떠냐면요. 예배를 드리면 팔짱부터 끼고 핸드폰부터 킵니다.
필요하면 듣고 어쩌면 그들은 또 능력입니다. 두 가지 펑션을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진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진지합니다. 감격합니다. 항상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학생들 저희 커뮤니티 속에는 저희 학생을 잠깐 소개를 하고 이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와 똑같습니다. 그 편견이 없어져야 합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하나 두 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려서 이 어머니가 두 딸을 보냈습니다. 탈북을 시켰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전부 다 팔린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어머니가 기가 막혔던 거죠. 잘 살라고 보냈는데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남편한테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착금을 갖고 팔린 두 딸을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오는 도중에 이 큰아이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참 강하기 때문에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19살 때 일어난 일이니까 20살 때 애를 가졌고 저희가 돌잔치를 해줬고 이러는 가운데 저는 그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랑 똑같아요. 대단합니다. 북한 어머니도 이 자녀를 구하는 마음은 이런 어머니가 있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행사면 그 애 데리고 그냥 옵니다. 또 하나 저희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두 자매가 저희 학교를 다니는데 한 아이는 자매가 같이 오는데 이제 험한 길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 험한 길 속에서 이 큰 아이가 자매가 있는데 그 중국 사람이 네가 먼저 나에게 바치지 않으면 몸을 바치지 않으면 네 동생을 겁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언니가 그럼 자기를 하라고 해서 왔는데 얘도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탈출을 했는데 이 아이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일. 그래서 언제나 웁니다. 우울합니다. 그냥 마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학교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언제나 살아나는 거죠. 앞에 있는 아이와 이름을 얘기하기에는 참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애와 뒤에 있는 애는 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엄마가 있었기에 얘는 살지만 얘는 부모가 없기에 해서 있고 이 아이가 이번에 학교를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이들이 학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또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의 설까지 저희가 학교를 해주는데 저희에게 면접을 하는 것도 저희가 해줍니다. 어떻게 면접하는지 모릅니다. 북한 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국가가 어디를 배정해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다가 이 선택이라는 것에 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면접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간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의 간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똑같이 저희가 사정관처럼 해서 너 왜 이 학교에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려 하느냐 간호원으로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냥 마냥 우는 거예요. 너무 울어서 저희가 이를 볼 수가 없고 감동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리를 해줘야 했습니다. 너 네가 면접관한테 가서 울다고 면접관이 너를 학교 입학시켜주지 않아. 면접관은 너가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학생이냐는 거야. 나라의 세금을 갖고 그 학교에 장학금을 갔는데 네가 살아날 사람이냐는 걸 보길 원해. 너는 똑똑히 얘기해. 나는 간호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간호원이 돼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커서는 통일이 됐을 때 간호원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해. 또 하나 너는 그 자리에서 울지 못할 수도 있어. 너무 긴장해서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지.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커뮤니티가 살아가고 저희가 정말 봉사자가 오고 정말 선생들이 살아나며 정말 하나님이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정말 이 커뮤니티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에는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의 행정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교육학자가 와서 저희 학교 아이들을 면접을 하는 마지막 코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 전 들어갈 수 없는데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마지막으로 묻는데 네가 이 학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였니? 이렇게 얘기를 묻습니다. 근데 다섯 명을 인터뷰를 하는데 전부 다 이 아이들은 일단 탈북을 할 때 그 나라 자기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감을 갖습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은 자기 때문에 조국을 버렸다는 것, 특히 군대 생활을 했던 자들은 배반자라는 것, 그 길티가 굉장합니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북한 땅을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갑니다. 그것은 무서워서. 그런데 다음 학교 속에서 자기가 가장 귀한 걸 가졌다면 내가 다시 통일이 되면 전문의로서 내 조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다음 학교 할 일 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커뮤니티가 살아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탈북자들의 그 이 아이들의 왜 그 못된 것들 얘기하지 않냐고 얘기하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제가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힘든 얘기 안 하고 왜 탈북자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전 받는 걸요. 이 아이들한테 정말 한국 사회가 갖지 못하는 순수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상한 마음을 받거든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멍했습니다. 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순간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 아이들은 이런 거 없나요? 남한 아이들은 더 문제 있지 않나요? 교육을 한다면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뒤돌아서는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저는 내리 속에 뭐지 하면서 저를 갈 때가 있습니다. 이 탈북 청소년들이 하는 역할이 무척 큽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한국 사회에 먼저 올바른 건강한 시민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모르는 너무 어린애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교육을 속에서 한국의 교육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민단자를 썼기 때문입니다. 다음 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커뮤니티라 정말 많은 봉사자가 와도 정말 은혜를 받고 가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수요예배는 그런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문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에스라가 율법을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동을 받은 자가 또다시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에스라와 같이 그 기도한 자가 찾아낸 것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과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할 것을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하고 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 초막절을 찾아낸 것입니다. 천년 만에.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음 학교에게 이 영성을 주시는 게 뭘까라는 기도 속에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가 북한 선교를 믿느냐? 너희가 기도를 했으면. 그렇다면 정말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 된 것,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 됐냐라는 거죠. 그걸 해서 기도했으면서 한국 사회는 너무나 지나친 편견 속에 갑니다. 정말 기독교인은 더 큰 편견을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배고플 때 밥을 주려 하지만 쌀을 주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키워줄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거기까지 올라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믿으면 행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 질문을 계속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이곳에서 만들자. 다음 학교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됨을 보여드리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고 중보 기도를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되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 장소에서 너무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저희가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내자. 누구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마 저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베델이 저희를 키워준 것입니다. 베델이 그것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갑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누가 탈북자 학교에 한국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누가 보내겠습니까? 부모의 헌신입니다. 이 일을 해내는 것이 이 일을 시작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희보다 더 뛰어난 줄을 쓰셔서 더 큰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북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통일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그것을 뜻을 행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이 작은 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진짜 구체적으로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nature, 그분의 character, 그분의 power, 이거를 시하고 전하는 일인데 다음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이 탈북 청소년의 역할이 뭘까요? 중요합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이들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봅니다. 한국 사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일 세대가 준비가 안 됩니다.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지 저는 최근에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탈북 청소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의 젊은이에 대한 국률함이 저에게는 밀려옵니다. 왜냐? 다음 세대인데, 통일 세대인데, 학교 그래서 이전했는데 이들을 하면서 이들이 탈북 청소년,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 미디어에 또 왜곡된 얘기들과 그래서 이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잘 커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커야 북한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남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 속에서 이 탈북 청소년들이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저희가 아침에 막 얘기를 하면서 남한에 오니까 뭐가 좋아? 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하는 그 구조예요.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 아이들요 얘기 굉장히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리고 남자 여자 부끄러움 없어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습니다. 그 에너지를 한국 사회가 써야 합니다. 저는 저희 다음 학교는 그걸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 뭐 한국 사회 저기 그 뭐지 한류는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이 갖습니다. 자유요. 저는 거기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거구나. 이걸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구나. 이 자유.
그들은 누구보다도 북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자기네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 보면. 그런데 거기에도 정말 그런 어머니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보여주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렇게 험악한 곳은 아닙니다. 애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보다 더 정이 많습니다. 뛰다가 친구가 넘어지면 포기하고 그 아이를 잡아줍니다. 이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의 선교에 여기 있군요. 복음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하나님, 어떻게든 북한은 열려야 하는 곳이군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어야 되는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운데서 한국 사회가 갖는 이 포기함, 경제 논리 속에 가서 가는 북한 사람들을 맨 처음에 받아들였던 거에 대한 포기함, 여기서 만들어내야 할 부담감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조국을 분단을 가슴 아파했던 했던 그 마음이, 저는 제가 먼저 갔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제가 애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요? 내가 먼저 갔던 자로서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요? 제 미션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교하고 싶어하는, 북한 선교를 하고 싶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걸 얼마나 기도했는가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를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키웁니다. 준비된 자를 키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역사 속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에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학교 이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사람들 설득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이 학교에서 모든 일어나는 행정들, 재정들, 정말 그냥 저도 그냥 제가 자녀들이 있는 이곳에서 편안히 살고 싶은 거죠. 근데 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학교 이전하는데 너무 어려움들,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이러한 싸움 속에서 제가 어느 날 그냥 하루를 잊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메모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눈을 떠서 영어를 하더래요. 한국인 줄 모르더래요. 그리고는 너무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이것이.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겁나니까 저희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 눈을 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혼란, 정말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영화는 참 아름답게 표현이 됐지만 아닙니다. 굉장한 혼란입니다. 정말 좌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사를 했는데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리고 육신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정신과 의사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메모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너무 그 정신과 의사는 보험으로 되지 않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를 풀고 싶었습니다. 저도 너무 벅차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됐냐면 제일 무서운 게 상황 능력이 안 생깁니다. 종합 능 사건을 딱 받아들이면 그 사건을 분석할 능력이 안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쓰시는군요.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이런 가운데 그냥 딱 놓고 10일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신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요. 이 메모리 파워가 잊어버리니까 무능하고 소위 사람이 얘기하는 디프레션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살아나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정신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성모병원에. 그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특진을 받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메모리를 할 수 있는 해마가 그게 망가진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데 35년간 정신의학과 성모병원 특진 의사한테. 그 말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잘못됐다고요. 스트레스 푼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10일간 그 바쁜 와중에 학교 이전하는데. 그리고 산에 열흘간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이 켜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산속도. 그것은 인터넷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냥 열흘간 가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냥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원망 많이 했겠죠. 거기 가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자, 내 평생의 기업인 두 자녀, 하나님 앞에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너는 네 알을 했다. 저도 그거 이제 걱정 안 합니다. 제 개인 미션 한 것 같습니다. 너 탈북자에게 복음을 전했어. 넌 여기까지 전했어. 됐어.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절,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쓰십니까? 저 능력이 안 되고 첫째 제 피지컬리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맞아. 너는 여기까지야. 너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자랑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는 이렇게 깨질 존재야.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시는 거 넌 쳐다볼 수 있는 그 근육을 키워. 그때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이거구나. 그리고 다시 학교에 와서 일을 시작했고 이전식을 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저의 모교인 베델 성도 저 교우들에게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석입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참 느낀 것은 우리 이 라이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잘 알다시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중석 장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에게 좋은 두 분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교회를 섬겼는데 두 분의 목사님들이 저의 멘토로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들과 같이 여겨 주셨고 한 분은 또 한 분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친구로서 여겨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 김한희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매번 듣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기도와 말씀밖에는 저희는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게 맡겨주면은 그것에 대해 100% 충성하고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선교사로 대한민국에 보내주셨는데, 사실상 저를 생각해 보면은 수십 년의 교회 생활이 참 디덕티브한 스타디오에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저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3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성경책을 읽으니까는 한 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저에게 그 말씀이 이해되고 많은 것이 제가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제가 열심히 그분의 설교를 트랜슬레이트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의 설교자가, 그 뛰어났던 설교자의 그 모습이 저에게도 영향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면서 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전중석 장로는, 저 사람은 한국에 갔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저 옆에서 몇 시간씩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사실상 저에게는 기도 안 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40대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저 북한 땅을 바라보고 대한민국 땅을 바라봤을 때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울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앉아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은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주 릴리저스한 마음이죠.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죠. 나는 이거를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나는 잠도 6시간 이상은 잘 수가 없어, 4시간이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내 자녀를 또 그들이 대학에 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나는 이제 선교사로서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저의 마음을 참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40대서부터 50대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50대 모든 것을 팔고 다 나갔습니다. 참 저를 보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좋은 크리스천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이야, 우리 셀원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 셀장이 너무 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셀원들이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한국에 가서 이제는 학생들을 돌보다 보니까는, 지금까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것만 전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만한 퍼즐을 주시는데 도대체 감당을 할 수 있는 퍼즐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그저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겠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뭐를 만들어내라는데 전 진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배터리가 다 끊겼습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의 생활은 참 종교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교적인 면에서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내가 열심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 한국에 도착해서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까는 제가 만약에 진짜 컴패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사람이고 선교사로서 그들의 긍휼함을 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갔다면은 저는 아프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는 이들은 진짜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나, 마음의 병이 일어났습니다. 디프레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제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나 이제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여러분, 마음 아픈 사람들의 그 고통을 세 사람, 네 사람, 한 시간씩 듣고 10시간에서 12시간을 그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저도 똑같이 디프레스 된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고 소리나는 것도 가기가 싫어요. 커피집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떠들어서.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괴롭지, 저들의 마음이 그렇게 괴롭단다, 이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제가 참 그 열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내 열심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은 나를 24시간 봅니다. 그렇죠? 아침서부터 큐티하는 시간서부터 저녁 오후 4시 반에 학교가 끝나면 5시 반까지 저녁을 먹고 1대1에 양육자를 불러서 이들에게 진짜 그 과외 선생을 붙여주고, 과외 선생을 붙여주는데 이 과외 선생들을 우리가 그냥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아카데믹한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가르치는 그러한 청년들을 우리가 온누리교회와 새로운 교회와 과천교회 이런 큰 교회에서 사람들을 붙여서 이들을 저녁 10시까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실력은 늘어나지만은, 참 자랑스럽죠, 이들의 실력은 늘어나지만은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과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서 진짜 어떨 때는 24시간을 같이 생활하면서 내 생활에 하나의 점이라도 있다면은 내가 이들 앞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은,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내가 교장 선생님으로서 이들 앞에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다면은 나는 이 미션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순종하고 말씀 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애들 기도해주고 싶을 기도해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러면은 줄을 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키우다 보니까는 이제는 참 저희들의 자녀와 같이 됐습니다. 이들의 성장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이들이 다시 아이를 데리고 데려왔을 때 제가 마치 할아버지가 된 것이 같고 제가 마치 아버지가 된 것 같고, 이들이 돌아와서 저를 보고 우리 아빠예요 이러한 마음을 해줬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제가 그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매일 터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의 심령이 진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을 우리가 한 10년 동안 보면서 키워놔야지, 사람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거짓말 당해줘야 되고 진짜 모든 것을 다 줘야 될 때 이들이 변화돼서 이제 학교로 다시 찾아왔을 때 이들은 진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진실로 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제가 참 기도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막 기도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조그맣게 기도하라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조그맣게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 이런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마치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까? 권사님이 멀리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한국말로 기도하지 말고 영어로 기도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로 기도를 하니까는 이게 방언인 줄 알고 제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전중석 장로님은 베델교회에서 온 장로님은 영어로 기도한다. 그 옆에 그러니까는 아무도 저를 그만 기도하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음 학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아이들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생활하는 것과 두 잡을 뛰면서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유한 킴블리라는 대학에서 지금 8년째 대학 교수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풀타임 교수로서 저는 12시간만 가서 가르치고 책 한 권만 써주면 저는 프리타임이에요. 월급을 많이 받아요.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월급은 다 받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선교원금 좋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음 학교에 최고의 아마 그 돈을 내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우리 5층에 가면은 다락방이 있는데 여러분 놀랄 겁니다. 진짜 마가의 다락방은 저리 가라로 우리 그 이호령 교수님께서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는지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다 놀랍니다. 탈북학교에서 이렇게 잘 저기해도 되냐고. 탈북학교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 못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고의 제일의 것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들에게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이들이 자라나고 제가 이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끝나고 4년간 시간을 그들이 대학원을 포기하고 4년간 저희들이 열심히 저희들을 도와줬습니다. 낮에는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고 밤에는 학원에 가서 한국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들이 버는 돈을 다 다음 학교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다음 학교가 꾸려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4년의 투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사셔서 그들을 높이 올려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모든 시험도 통과하고 변호사도 되고 CPA도 되고 그들의 앞날이 창창하게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로서 저들의 4년을 내가 저렇게 낭비했는데 아버지로서 부끄럽고 안타깝고 참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이런데 그들이 그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성령으로 변했는지 오히려 저를 지도해주는 좋은 크리스찬의 멘토로서 다들 변해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얼마나 많이 변했냐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요만한 것을 캐기 위해서는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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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을 깎아야지 1캐럿, 2캐럿 되는 놀라운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그만한 투자가 들어가야겠죠. 저희들이 북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너무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어려움만 알지 또 북한 땅에 제가 한번 가봐서 그 북한 지역을 YMM들과 그러니까 예수전도들과 돌아다니면서 그 아픔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본 저의 마음속에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불순종하고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라면은 참 저 미국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 위해서라면은 교회 가서 저희들 10만 원씩만 좀 도와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선교사를 가면은 문도 안 열어줘요. 다음에 오라고. 그러나 제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교회들마다 가서 낙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10년간 지금 지탱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 10분이나 되는 월급, 여러분 제가 선생님의 월급을 우리가 200만 원 하고 보험 다 들어줍니다. 그 돈을 메꾸려면은 저는 맨날 가슴이 졸여요. 이게 한 달에 이것이 메꿔질까 안 메꿔질까. 어떨 때는 제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야 돈 좀 보내줘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몇 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월급 한번 늦게 준 적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의 졸업한 학생들이 통일부에서 저희들에게 최고의 학교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또 이제는 통일부에서 저희들에게 한국 학생들도 좀 맡아서 통일교육을 같이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만 그렇게 맡겨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나 선교사님과 같이 매니저를 잘 하시는 분이 교감 선생님으로서 선생님 스케줄, 학생들 이런 것을 모두 케어했고, 저는 그거를 하는 선교사라서 교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거 참 우리가 커넥션이 없으니까, 전 미국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커넥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마다 가서 5만 원, 10만 원 타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어떨 때는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맨날 가서 이거 팬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저 아이들의 모습을 봐라, 네가 저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나 이제 저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델교회 같은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조그만 교회들에서 그 5만 원, 10만 원씩 오는 그 선교 헌금이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자라나서 통일부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이 진짜 엘리트 되는 학생으로 저희들은 키웁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영어로 다 가르칩니다. 원어민을 불러서. 그 다음에 수학의 능력을 대한민국 아이들까지 끌고 갑니다. 영어는 대한민국 아이들보다 더 잘해요. 그러나 있다 보니까는 학교에 가서 100% 다 졸업을 합니다. 순위 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당신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도 북한 아이들을 키우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치대에서 우리와 같이 공부하고, 그들이 했던 얘기는 선교사님 우리 서울 치대보다도 이 북한 언니 오빠들이 너무 훌륭해요. 이것은 우리 담학교 선생님들이 그 인격과 진짜 선교사급들이에요. 기도와 그들의 책상에 보면은 메모지, 얼마나 마음들이 아팠으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진짜 그들을 사랑하면서 학교였으면은 이름 하나를 적으면서 밑에 말씀을 적고 수십 개씩 책상에 써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써 있어요. 그거를 인도하는 제가 똑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에게 저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릎 꿇고 열심히 딴 교회에서 목사님을 데려다가 북한 아이들을 보게 하고, 고등학교에 초청돼서 우리가 이 고등학교 애들한테 북한 아이들을 보이고, 그럼 남한에 있는 남한 아이들이 막 옵니다. 왜냐하면은 저 북한 땅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이요. 저는 잘못하다가는 진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 나누었던 이런 불치스러움, 이러한 나라를 내 다음 세대에게는 절대로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뭐 그렇게 프라우드하냐? Your country is divided.
by two nations. You have two different ideology, philosophies. You are conflicting all the time. What are you so proud of? 이런 마음이 내 아이들이나 내 자녀들에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들에게 최고의 것. 그러나 그들이 저희들과 1, 2년을 지냈을 때는 진짜 좋은 신앙이 돼요. 대학교에 가서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 동아리에 들어가고 이들이 회장이 되고 한국 아이들을 깨어내고 여러분 저희들이 이러한 다음 학교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오프닝 대회 또 정승남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학교는 여러분들이 보낸 선교사입니다. 다음 학교는 베델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압니다. 저희들의 50명의 탈북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10분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은 대한민국 학생들과 같이 그거를 꾸며나가며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시 눈물을 흘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꺼져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희망은 남북통일뿐이 없습니다. 남한의 땅덩어리는 너무 적습니다. 2600만이나 되는 우리 민족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없다면 참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매몰랐어요.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신 여러분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지원해 주신 여러 교회에게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God, I thank you for your provisions. Thank you for your all things that you made so beautiful. Every individual, every person that we educated and Father God, we raised. They're becoming the lights and salt of this world. Father God, they are becoming a true Christians in Christ, Father God. They are becoming the missionaries. They are becoming the engineers and nurses, Father God. For what? Because they have purposes, Father God. We all have given purpose from the heaven, Father God. Let us not forget our purpose. You have purpose. I have purpose. Our purpose must mingle together for the glory of God, Father God. Thank you for giving us a wonderful time. Thank you for encouraging all of us to see once aga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Father God. I thank you, Lord. In Jesus' name I pray. Amen.